안녕하세요. 저는 주의 VJC 소유진입니다. 저는 동명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명사, 두 번째로는 동명사의 형태, 동명사의 문장 성분, 그리고 동명사와 목적어가 가지는 문장, 마지막으로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 순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동명사는 동사는 아닌데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이고 무언무언 타기 또는 무언무언 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 동사의 앞에 오며 묻는 이가로 해석됩니다. Reading books helps us a lot은 독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동명사 reading은 동사 helps의 앞에 오며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동사의 바로 뒤에 오며 을을에게로 해석됩니다. I enjoy swimming은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뜻이고 동명사 swimming은 동사 enjoy의 바로 뒤에 오며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가 보어 역할을 할 때 동사의 바로 뒤에 오며 무엇무엇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My wish is traveling은 나의 소원은 여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동명사 traveling은 동사 is의 바로 뒤에 오며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가 전치사의 역할을 할 때 전치사의 바로 뒤에 옵니다. Students are interested in getting good grades. 학생들은 좋은 성적 얻는데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동명사 getting은 전치사 in의 바로 뒤에 오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만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는 메가프스카트가 있는데 M은 마인드와 미스, E는 enjoy, G는 기부업, A는 appreciate, P는 풀어, S는 stop, C는 consider, A는 avoid, R은 risk, D는 deny, Q는 quit, 예외적으로 finish 등은 They start watching TV처럼 동명사만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등은 I started to study English와 I started studying English와 같이